이런 사람은 오히려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하면 근육이 그 순간 녹을 수 있다고. 맞아.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현대인은 한마디로 왜곡된 생활에 따른 불편함을 그와는 상관이 없는 영양제로 해소하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영양제로 몸에 들어오는 영양 성분은 이미 충분한 경우가 많아서 영양제 보충이 피로감 회복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작다. 저희가 읽은 책은 정의원 선생님이 쓰신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교본고 보니까 이게 계속 건강 취미 부분 계속 1위 하는 책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70대 인구가 20대를 초과한 게 최초라고 초월했다고 하더라고요. 인구수가. 그리고 65세 이상이 이미 1000만 명 가까이 육박해서 생산 인구로 이제 부양 인구들이 전환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건강관리 아니겠어요? 노년기가 돼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제일 기본적인 게 건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진짜 읽어봐야 될 책이 아닐까. 대중매체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건강에 좋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들이 그게 다 개인화된 게 아니라 그냥 포괄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단백질 보충제 먹으면 좋습니다 하면은 그냥 아 좋구나 하고 다 먹잖아요. 그런데 그게 종류가 따로 있고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걸 처음 알았어요. 단식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네네. 단식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사실 시간 제한 다이어트. 네, 시간 제한 다이어트. 책에서는 뭐 너무 노인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체중과 그 근력을 같이 올려야 되는 사람 아니면 한 번도 운동을 해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오히려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하면 근육이 그 순간 녹을 수 있다고. 맞아.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뭐 삶의 철학이 아 나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빨리 죽을 거야 막 이런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되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질병을 달고 오랫동안 여러 주위 사람들을 고생시키면서 누워있는 경우를 많이 봤다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아프지만 주변 사람들도 고생하죠. 인상 깊은 구절이 또 많이 있긴 했죠. 그래서 두 개만 꼽자면 효율적으로 먹기에 관한 부분인데 현대인은 잠이나 운동, 머리 비우기에 결핍에 따른 피로감 한마디로 왜곡된 생활에 따른 불편함을 그와는 상관이 없는 영양제로 해소하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영양제로 몸에 들어오는 영양 성분은 이미 충분한 경우가 많아서 영양제 보충이 피로감 회복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작다. 만일 통상의 영양제로 피로감이 개선된다면 현실적으로는 플라시보 효과의 가능성이 높다. 주변에도 보면 영양제 드시는 분들 많고 저 같은 경우도 막 비타민 같은 걸 좀 챙겨 먹으려고 하는 편인데 그게 사실은 결핍에 따른 피로감이었을까? 내가 잠을 못 자고 야근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나의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 피로감을 느끼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현대인들은 이제 비타민 D를 제외하고는 사실 어느 정도 영양이 이제 채워진 경우가 많아서 영양제로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뭐 충분한 수면 그리고 뭐 자연스러운 식사 뭐 규칙적인 생활 습관 이런 게 더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네.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약간 비타민 D가 부족한 거 또 하나 있는데 편안한 불편이라는 개념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편안함을 잠시 포기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불편이 4에서 6주 지속되면 그때부터는 습관으로 굳어져 더 이상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된다. 이런 사고의 변화를 통해 운동이나 활동을 귀찮은 일이나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 나의 삶의 일부로 인식하고 일상 속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먹는 것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다 이제 너무 과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일상 속에서 그냥 조금만 바꿔서 실천을 해봐라 이런 말씀들을 강조하셔서 네, 그런 분들을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모든 건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지만 그걸 습관화해서 편하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였어요. 될까요?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소개해드리자면 네. 워런 샌더슨 등은 건강 수명의 증가와 사회 구조의 꾸준한 변화를 고려할 때 기대 여명이 15년이 되는 시점을 노인으로 정할 것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전향적 연령 기준이라고 한다. 현행의 65세 기준처럼 지금까지의 살아온 기간을 돌아보는 후향적 연령 기준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보통 저희가 노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65세 정도 되면은 이제 부양 인구로 측정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냥 그 숫자적인 나이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게 이제 완전 반대로 그간 살아온 연령이 아니라 이제 남은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게 새로운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덧붙여서 여기서 말씀하신 게 65세 이상 인구에서의 강력 흉악 범죄 증가가 계속 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저지를 만큼 이제 신체적으로 중년에 가까운 거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이제 지팡이 이렇게 짚고 거동이 불편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거의 중년에 가깝다. 그 이유가 이제 개개인의 생애 주기가 늘어나서 그 숫자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는 전향적 연령 기준 방법으로 한다면 노년 부양비가 낮아져서 모두가 걱정하는 돌봄 대장을 예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술은 분해되는 과정에서 몸에 염증을 만들 뿐 아니라 에너지원으로서 단순 당과 지방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대사증후군을 전반적으로 악화시킨다. 또한 술은 아무리 근력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몸, 동화저항의 상태를 만든다. 약간 충격이었던 게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를 만든다는 게 약간 그 동화저항의 상태인가? 약간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브라이언 존슨 이야기? 미국 사업가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네. 이분이 젊음을 위해서 매년 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25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매년 매년 자기의 젊음을 위해서 네. 쓰고 계신다고 해요. 의료진들의 감독하에 뭐 약간 규칙적인 수면이라던가 뭐 고강도 운동, 뭐 소식, 뭐 여러 보충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생물적 노화가 5년 정도 개선이 되셨대요. 25억 투자하고 5년밖에 그쵸? 저도 약간 너무 적은데? 약간 그분의 사례가 되게 이슈가 되면서 그런 얘기도 나왔었대요. 부유한 재산이 있으니까 수면도 늘리고 네.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앞으로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건강도 그렇게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근데 물론 이 사람이 25억 원을 투자를 해서 한 거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적은 돈과 작은 그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그쵸. 25억 원을 매년 버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관점이 그렇게 되는 거네. 네. 그만큼 이렇게 실천하기가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얘기일까요? 맞아요. 너무 방대한 것부터 하기보다는 일단 우리 몸을 먼저 진단을 한 다음에 우리가 네. 할 수 있는 선에서 네. 조금씩 바꿔보자. 그게 결국엔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이 진짜 무서운 게 있을 때 소중한지 모르다가 맞아. 없어보면 그때 가서 너무 정신했죠. 맞아. 우리가 지금 이걸 누리고 있을 때 네. 이걸 어떻게 오래 가져갈 수 있고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한번 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 느리게 나이 들어보도록 해요. 안녕. 안녕.